안녕하세요, 코냥입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젠페이스와 촬영하는 두 번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아직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친구들 있나요? 안본 친구들 있으면 빨리 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할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학생증 촬영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생증 촬영에 딱인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모델은 뉴페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짠! 오늘 여러분의 학생증 사진을 저와 함께 책임져 줄 우리 예은 친구예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그러면 요번 학생증 사진 요 영상 보고 예쁘게 찍기로 지금부터 준비되셨죠? 우리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메이크업 베이스 요거 프라이머 발라줄 거예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코드 글로 컬러 앤 피치 블랑 프라이머라는 제품인데 여러분도 요렇게 발라주시면 나중에 베이스가 어머, 평소보다 잘 먹었네? 막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양을 발라주실 필요 없고요. 얼굴 중앙부터 화사하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입가 진짜 어둡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영상마다 매번 말하는데. 입가는 꼭한번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벌써 화사하게 예쁘게 올라온 것 같지만 오늘은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더 메이크업을 빡세게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베이스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좀 해볼 거예요. 컨실러랑 쿠션. 뭘 이렇게 많이 써 싶지만 많이 쓰면 예뻐져요. 그만큼. 생얼 메이크업보다 확실히 예뻐지니까 믿고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바로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사용할 건데요. 전 23호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사진 찍을 때 이제 다크서클 같은 거막 엄청 커버하고 싶잖아요.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이제 꼭 밝게 막 얹는데 위에 쿠션이든 파운데이션 얹으면 좋아요. 그 순간 너무 좋은데 이제 사진 찍으러 갈거 아니에요? 그 거기 도착해 있으면 다크닝이 회색빛으로 이미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보다 약간 반톤 정도 밝거나 아니면 베이스보다 살짝 어두운 그런 컨실러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다크서클 눈 밑에 이렇게 콩콩콩 찍어서 커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입 주변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코띵 해서 요만큼만 일단 커버를 해줄게요. 당연히 모양 있어요. 퍼프로 두드리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예은이가 눈을 많이 깜빡여도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 우리 예은이 처음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예은이 얘기 한마디 해줘봐. 너이 영상 분명히 볼거 아니야? 네. 왜냐면 미래의 예은이에게 커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예은아. 학생증 사진 찍으러 갈때 이렇게 하도록 하자. 자, 이렇게 가볍게 한톤 밝혀주신 다음에 쿠션을 발라줄 건데요. 여러분, 아시죠? 솔직히 요즘에 증명사진이든 학생증 사진이든 사진 찍으러 가시면, 와우, 보정 장난 아니잖아요. 내가 나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막 보정을 해줘서 저는 가끔 보정 좀덜 해주는 곳에 찾아가는 편인데, 그래서 너무 본인 피부톤보다 밝게 가지 않고 저 23호 요거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갈 건데요. 쿠션에 컨실러를 좀 믹스해서 사용해줄 건데,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쿠션이 너무 많이 묻어나가지고 컨실러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 뚜껑에다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퍼프를 이렇게 좀 발라주고 여기서 이렇게 믹스를 찡찡찡찡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사용한 컨실러랑 이렇게 쿠션이랑 어우러지기 때문에 미리 커버해준 거랑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도 하면서 쿠션만으로는 좀 커버가 안 되는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매끈하면서 커버도 훌륭하게 되는 편이겠죠? 자, 요렇게 두드려서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우리 아까 밝은 컨실러 하나 남았죠? 요 컨실러 이용해서 약간 커버해주면서 조금 밝아질 부분을 한번 잡아주면 훨씬 더 우리 얼굴에 입체감도 생기면서 이따가 나중에 다른 색조들이 예쁘게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정리해주는 거 잊지 말고 저처럼 해주십시오. 너무 건조해지면 눈가 주름이나 요런 거 너무 두드러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예쁘게 뽀송하면서 우리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윤기 살짝 올라올 수 있는 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궁금하죠,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요렇게 했을 때 우리 너무 윤기 있게 하면 막 손에 막 묻어나고 여기 지문 찍히잖아요. 그거 안 찍힐 정도로. 이렇게 봐봐. 아무것도 안 묻어났지?
어, 아무것도 안 묻어나올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끝! 근데 진짜 여러분 너무 작은 것까지 가리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사진 찍으러 가면 그렇잖아요. 사진 딱 찍고 나면 보정할 때 없애주세요? 이러면 없애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 얼굴을 만드는데 우리 또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이 메이크업 중요하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짠! 요 제품 사용해 줄 거예요. 자, 캐트리스 팔레트 준비해왔는데요. 네온 얼스라는 팔레트입니다. 요렇게 뾰로롱 컬러가 엄청 많죠. 초대 손님이기 때문에 또 뭐 많은 것처럼 준비를 해봤지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무펄 몇 가지만 사용할 거예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무펄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저랑 같은 제품도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그럼 요 제품을 어디서 사죠? 하고 맨날 물어보더라고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까요? 젠페이스 어플에 가면 바로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제품이 궁금하다 하면 한번 가서 클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보거든요, 종종. 일단 저는 여기 데저트라는 컬러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또 발음이 너무 한국 발음이죠? 근데 우리 한국 친구들이 볼 거니까 너무 꼬지 않을게요. 피부톤이 약간 칙칙하거나 어두운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항상 아니 저는 왜 이런 색상을 썼는데 항상 다른 색이 올라오죠? 쌤?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피부가 하얀 도화지가 아니고 오히려 나의 피부는 약간 어둡고 칙칙하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밝은 컬러로 한번 정리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올라오는데 밝은 컬러라고 했다고 또 하얀색 발라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코 옆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시면 좀 더 매끈하고 예쁘게 정리되니까 이렇게 뭐든 활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눈 정리를 해주셨으면 베이스 컬러 얹어줄 건데 저는 여기 코스모 컬러 사용해줄게요. 코스모 컬러.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얹어줍니다. 사진에 잘 나오는 화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조명 있고 막 이렇다고 막 무조건 진한 화장을 한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와 화장 많이 해서 진한 화장이라기보다는 컬러감을 조금 조절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서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두덩이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눈썹이랑 그냥 한번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쉐딩을 따로 안 넣어도 노우즈 쉐딩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또 눈매가 한층 깊어지고 콧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져요. 그렇죠. 콧대도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컬러 한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언더에도 똑같이 코스모 컬러로 베이스를 넣어줄 건데 이번에는 브러쉬를 조금 더 이렇게 작은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넣어줄게요. 하늘을 보시고 언더에 싹 같이 가서 뒤쪽으로 살짝 펴줍니다. 이렇게. 자, 언더 들어갔죠? 자, 이어서 포인트 컬러 넣어줄 건데 여기 보이시는 요 이클립스라는 컬러를 이용해서 넣어줄게요. 자, 여기 눈 감고 우리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발라줍니다. 제가 컬러가 진하니까 이렇게 눈을 한 번씩 뜨면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농도 조절 잘못하시면 이제 학생증 사진이 아니라 스모키 되는 거예요. 스모키 우리 친구들. 알았죠? 언더까지 이렇게 살짝 이어주세요. 자, 그리고 눈 뜨고 여기 끝부분에 살짝 더 넣어주세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일단 아이라인 그려줄 때 저는 여기 뒷꼬리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그려줄 거예요. 눈이 조금 커 보이면서 시원해 보이게. 그리고 마스카라를 조금 진하게 덧발라줄 거기 때문에 눈 중앙 부위 쪽에는 라인을 좀 진하게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꼬리를 조금 빼서 그려줄게요. 자, 사진 찍을 때 너무 여기 눈 끝나는 부분에 똥 끝나게 같이 멈춰버리면 의외로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라인을 저는 조금 빼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시원하고 커 보이게. 대신 이렇게 눈꼬리가 좀 많이 올라간 편인 친구들은 이렇게 눈꼬리를 조금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언더에 펄을 살짝 넣어줄게요. 근데 글리터처럼 막 빵빵 터지는 그런 펄 말고 되게 좀 쉬머한 펄 이용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베이스에 깔아준 컬러랑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펄감이 막 튀지 않으면서 우리 특히 애교살 부분 없고 눈밑이 조금 많이 꺼져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좀 눈밑이 화사하게 살아나면서 오히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여서 예쁘거든요. 이렇게 눈 앞머리에서부터 쫙 같이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 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어서 언더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라인은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부터 시작해서 그려줄게요. 우리 눈이 약간 더 트여 보이면서 커 보일 수 있게 그려주시는데 특히 언더 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서 그려주시면 눈이 이렇게 막 올라가 보이거든요. 굉장히 올라가 보이고 또 이렇게 눈이 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 눈동자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그리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로 여기를 이어서 발라주시면 눈매가 여기서 확 튀어 보이면서 훨씬 커져 보이니까 이렇게 언더는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마스카라 발라줄 건데요. 저는 릴리바이 레드 요 9to9 인피니트 마스카라 볼륨 앵컬 사용해줄게요. 최근에 사용해본 마스카라 중에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고 좀 컬러도 진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마스카라를 뿌리부터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어차피 위에는 강하게 발라도 티가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이어서 언더를 발라줄게요. 언더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늘을 보고 여기 끝부분을 조금 포인트를 줘서 발라줍니다. 우리 아이라인 아까 언더라인 그려놨잖아요. 그 부분에 이어지게 언더래쉬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지금 약간 언더래쉬하고 언더라인하고 이어지면서 눈매가 조금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언더래쉬는 너무 눈 앞부분에 바를 필요 없이 여기 언더라인 발라준 뒷부분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끝내주신 다음에 브로우 그려줄 건데요. 일단 이렇게 앞에 결을 좀 살려주시고 뒤에 한번 이렇게 쓸어주세요. 제품에 있는 솔로. 자, 그런 다음에 오늘은 사진 찍을 거니까 눈썹도 조금 진하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저는 요거 블랙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대신 약간 꼬리 살짝 빼주기. 약간 더 두께감 주고. 그리고 앞부분 살짝 이렇게 부비부비해서 풀어주십니다. 자, 요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투명 마스카라 있죠? 우리 친구들 투명 마스카라 요렇게 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요렇게 한번 닦아내주세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닦아낸다고 또 안 발리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눈썹 앞에 이렇게 살짝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이렇게 살짝 모양 잡아주세요. 짠! 보이죠? 여기 쓴 거? 차이 보이시죠? 이거 안 보이면 안과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본인 눈썹에 맞춰서 그려주되 약간 꼬리를 빼줬기 때문에 조금 길고 그리고 약간 도톰하게 해서 그려주시고 눈썹 결 살려주셔서 마무리해주시면 이렇게 좀 청순하면서도 예쁜 눈썹이 완성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눈썹까지 완성되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사진 찍으면 이제 딴 데는 안 나와도 눈이랑 눈썹만큼은 예쁘게 빡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이제 이어서 해줄 건데요. 어떤 과정이냐면 이번에는 파우더를 좀 칠해줄게요. 지금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살짝 유분기가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런 유분기를 정리해주는 건데 저는 이런 파우더 브러쉬 말고 이렇게 커다란 좀 섀도우 브러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파우더를 쳐줄게요. 왜냐면 화장하는 동안 좀 유분감이 올라왔을 법한 부분 있죠? 요런 콧망울 같은 부분 아니면 여기 살짝 많이 움직인 부분 요런 부분 정리 그리고 눈 밑부분 같은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오늘은 파우더 브러쉬가 아니라 요런 섀도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씩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짠! 이렇게 파우더 정리해주시면 돼요. 금방 끝나죠? 이어서 블러셔 넣어줄 건데 블러셔는 저는 요거 비바이 바닐라 치어 그라데이션 치크 사용해줄 건데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얼굴 너무 중앙까지 안 가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조명을 키잖아요. 그러면 컬러감이 많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블러셔를 조금 세게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좀 은은한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이용해서 한번 레이어드 해주시면 약간 블러셔 느낌도 더 뽀얘질 수 있고 우리 지금 이 친구같이 이렇게 마른 친구들은 하관이 약간 작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블러셔 넣고 쉐딩 넣어주면 여기가 너무 말라 보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밝고 화사한 컬러로 한번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시면 훨씬 더 약간 탱탱하게 살이 있어 보여서 되게 예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볼이 패여서 사진 찍을 때 아, 난 맨날 볼 패게 나와서 슬퍼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강추입니다. 친구들의 얼굴에 따라서 쉐딩 다르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예은이는
아래가 충분히 지금 갸름하죠? 그렇기 때문에 쉐딩을 윗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쳐줄 건데 대부분 다 이렇게 쳐서 들어오는데 여기를 너무 깎아버리면 우리 예은이 너무 날카로워 보일 수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위쪽으로 쉐딩을 많이 쳐들도록 할게요. 특히 광대 부분도 아까 우리 블러셔 넣어준 거랑 이어지도록 해주고 이마 부분에도 충분히 쉐딩 넣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느낌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 보이시죠? 여기 위에만 잡아서 아래쪽은 볼륨 그대로 살려두시면 돼요. 이어서 아무래도 턱이 갸름하다 보니까 뾰족할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둥그스름해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느낌 날 수 있게 그래서 턱 부분을 이렇게 쳐줍니다. 어? 이거 봐봐. 그치? 어. 자, 이렇게 쉐딩 넣어서 얼굴형 잡아주시면 됩니다. 쉐딩 필수. 그러니까 근데 본인의 얼굴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넣어줄 건데 엥? 사진 찍는데 하이라이트는 왜?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 펄 다 빼버리면 약간 조금 재미없고 저는 조금 너무 사진이 뭐라 해야 될까? 딱딱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펄감도 이렇게 은은하게 좀 잘 사용해 주시면 훨씬 사람이 부드럽고 예쁘게 나와서 저는 하이라이트를 좀 넣는 편인데 눈밑 같은 부분에 이렇게 조금 밝은 부분을 이용해서 하늘 보고 여기 정확히 중앙 부분에만 한 번 더 이렇게 쳐주세요. 예은이가 약간 좀 얼굴에 살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은이 같은 경우는 사진이 조금 더 예쁘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얼굴을 약간 조금 빵실해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더 넣어주는 편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요만큼까지는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콧망울이 좀 크죠? 그대로 듭니다. 아까 쉐딩으로 잡아준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눈 밑에 한번 살짝 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눈썹이랑 눈이랑 조금 더 또 또렷하게 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살이 조금 빵빵하게 찐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하이라이트는 패스해주셔도 돼요, 사실. 자, 이제 마지막 립을 발라줄 차례입니다. 립은 너무 막 광택이 돌고 막 삼겹살 먹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윤기가 막 자르르 흐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베이스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베이스 컬러는 펜슬 타입을 이용해서 외곽선부터 좀 잡아줄게요. 우리 예은 친구는 약간 입술이 빈약한 편이라 저는 입술이 조금 더 두께감 있게 그렇게 발라줄 거예요. 외곽에 잘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 이용해서 펴주세요. 살짝. 저는 요거 삐아에 배신감 컬러를 얹어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자, 베이스로 깔아준 컬러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브러쉬로 펴발라주세요. 되게 좀 진한 컬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이렇게 펴발라주시면 굉장히 은은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컬러감 보시면서 진하게 연출해주셔도 좋습니다. 짠! 이렇게 정말 대박 예쁜 학생증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메이크업 해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십시오. 여러분, 요번에 만든 학생증 3년 쓸 거니까 아, 2년 쓸 수도 있고 1년 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럼 우리 예은이도 이제 학생증 사진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